자, 다음 순서는 이 시각 대한민국인데요. 요즘 이맘때 정말 김장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김장 재료가 이만큼 쌓여 아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김장과 관련된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강성규 아나운서? 오늘 또 대한민국 농특산물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현장 이분께서 나가 계십니다. LTE 요정 손은 혹시 어디 나가 계세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LTE 여자 손은옥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강화군에 나와 있는데요. 아,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때가 왔구나. 김장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아, 올해 김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화의 농산물이 아주 가득한 강화 김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곳 김장시장에는 이 김장 재료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부 다이 강화에서 이 나고 자란 이 농산물들이 아주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김장할 때 가장 먼저 뭡니까? 배추죠? 배추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여러분, 강화 배추가, 아이고, 세상에 너무 커. 잠깐만, 이거 한 손으로 안 되겠다. 두 손으로 들어가겠다.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여러분? 배추가 얼마나 크냐면, 제 얼굴에 아주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할 정도로 진짜 크고요. 엄청 실해, 엄청 묵직하고 크기가,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배추 좋죠? 배추가 너무 잘, 너무 무거워, 그리고. 속이 얼마나 꽉 찼는지. 아니, 강화 배추 유명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 강화에는 물 좋지, 네. 공기 좋지, 네. 반발의 해풍을 통해서 키워낸 광화의 배추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고 나무에 그러면은 요 배추 안에 얼마나 이렇게 꽉 차있는지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보여드리죠. 아, 좋습니다. 한번 잘라서 보여주시죠. 자, 오, 예쁘게 아, 네, 한번 멋지다. 잘라서 속이 얼마나 꽉 차있을지 한번 완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해풍을 맞고 자란 강화의 배추. 아이고, 대박! 좋네. 맞죠? 오! 아, 야, 멋지다. 꽃이 피었네. 아버님, 기왕이면 반대로 들어주세요. 제대로 보이게. 아, 카메라 보여줘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아니, 근데 여러분, 보인다. 김장할 때요, 이 김장 양념도 중요하지만, 배추가 얼마나 맛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김치 맛이 또 그쵸, 배추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제가 중요해요. 요거, 달달해야 이게 돼. 배추가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배추 속, 아이고. 야, 소리 봐. 아삭아삭거리는 소리 봐, 소리 봐. 그리고 굉장히 배추가 달큰하니 요거는 진짜 뭘로 담아도 완전 맛있는 이게 김장 김치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강화의 배추 요렇게 먼저 만나봤고요. 요 다음에 보니까 야, 요거를 드디어 여기에서 만나네. 여러분, 강화 순무입니다. 강화 순무. 아버님, 순무 자랑도 좀 한번 해주세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아, 예쁘죠? 응. 아, 보기 전통이 먹기도 좋다고 네. 예쁘고 잘생긴 무가 네. 김장한다고도 사실 맛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게 색깔이 약간 보라색이 띄고 있잖아요. 색깔이 진한 걸 고르는 게 좋은 거예요. 어때요? 예, 색깔이 진하고 잘생긴 놈이 김치를 해도 김치 맛이 좋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저도 이번에는 이 강화 이 순무김치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순무김치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많이 좀 사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네. 광화 김장시장 네. 배추, 순무 순무. 많이 많이 사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파이팅이 넘치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아주 그냥. 자, 이렇게 김장시장은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사러 오기 조금 멀다, 동선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도심 곳곳에서도 이렇게 강화 농산물 만나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살수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자, 교통의 요지죠. 인천 종합버스 터미널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에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곳 6차 산업 인증 매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요, 신선한 농산물부터 농가공품까지 200여 가지의 다양한 강화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순무 특산물로 만든 네. 순무 김치 특산품도 있고요. 네. 또 우리 고구마로 만든 또 고구마 가공품도 있고. 네. 또 우리 쑥은 워낙 많아서 다 보셔야 되지만 쑥으로 만든 또 제주 가공품들이 많습니다.
최고급 강화 농특산물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설 매장으로 오셔서 이 따끈따끈한 강화의 신상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노란색 고구마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죠? 사실 김장할 때 뭐 수육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강화의 이 고구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장하시는 날 고구마를 같이 사가지고 김장김치 이렇게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는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왔으니까 오늘 좀 이렇게 장을 봐서 갈 건데 정말 정말 제 인생 최초로 제가 김장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배추, 어떤 무를 골라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장 경력 뭐 최소 20년 이상은 된 우리 주부 구단님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오 마침 장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님 계세요. 잠깐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뭐 장 보러 오셨어요? 네 김장 거리 사러 왔어요. 올해 김장 몇 포기 하세요? 아, 한 30포기 해요. 30포기 정도. 우리 어머니 김장 경력 몇 년? 50년. 50년! 야 어머니 어떻게 해야 좋은 무, 좋은 배추 고를 수 있어요? 무이 같은 것도 이렇게 네. 탱글탱글하고 싱싱하고 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정도가 딱 채하는 데 좋아하죠. 어떤 빛깔이 띄어야 돼요? 아, 요 위에는 좀 파르스름하고 네. 이렇게 하얘서 네.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런 걸 골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김장 맛있게 해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장시장이요 11월 30일까지 계속 되니까요 오셔서 김장 준비 여기서 한 번에 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요정 손은욱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말 요맘때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 잘 봤습니다.